극도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자기에게 달라붙어 있는 악업은 떼어낼 수 있고 선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선업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마음추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불교와 자이나교의 차이점과 그리고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도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 계율 그리고 영혼이 있다 없다 제법 뭐하냐 아니냐 이러한 것을 빼면 거의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교의 창시자는 누군지 다 아시죠? 고타마 부다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타마 부다가 이 창시를 했고 그리고 자이나교는 마하비라라는 사람이 창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면 두 분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너무나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단지 이 자이나교의 마하비라는 입에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 마스크를 하고 있고 수행자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빗자루를 이렇게 두고 있죠. 빗자루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이나교는 살생을 죽이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들이쉬면 혹시라도 이 미세한 생물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와서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입에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빗자루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밟아 죽일 모를 그러한 생명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비지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 마하비라와 이 부처님의 이 모습이 수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통점으로는 두 분 다가 왕자였습니다. 마하비라도 왕자였고 고타마 부다도 왕자였죠. 두 분 다가 왕자였고 그리고 두 분 다가 크샤트리아족이었습니다. 크샤트리아족이었고 그리고 부처님은 아들 한 분을 두었죠. 라훌라. 그렇지만 이 마하비라는 딸을 한 명 두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왕자였으니까 당연히 세 개의 궁전을 가지고 있었겠죠. 우기, 여름, 겨울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궁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분 다가 공교롭게도 29세에 출가를 하십니다. 29세에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이면서 이 마하비라가 부처님보다 조금 더 늦게 출생을 하셨지만 거의 동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분 다가 마가더국과 코살라구 그리고 참바 이런 지역에서 전부 다 인도 동북부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마하비라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시타르타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죠. 이것도 우연이겠지만 굉장히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뭔가 하면 바로 부처님은 6년 만에 고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리고 마하비라는 12년간 고행을 합니다. 12년간 그것도 아주 극도의 고행을 하는 게 바로 마하비라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80세 때 열반을 하시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을 하시는데 마하비라는 72세에 열반을 듭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미 인도에서 거의 사라지고 없는 종교죠. 그렇지만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아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이나교를 믿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의 5계 있죠. 5계가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마라. 둘째, 주지 않는 물건을 가지지 말라. 셋째,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마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다섯째,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마라가 바로 5계가 되겠습니다. 불음주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불음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본래의 부처님의 뜻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마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술은 먹고 마약은 해도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마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불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술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연학교는 이 순서가 조금 틀리지만 거의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같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가 나옵니다.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말한데 완전히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 교도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입고 다니고 있는 이 옷도 입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체로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전부 자이나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많은 나영 수행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는 게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말한데 자이나교에서는 일체의 성행위를 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지 말한데 욕심을 버려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이나교의 5계가 되겠습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거의 5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상을 보면 이 불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죠. 많은 스님들이 인도에서 불상을 사가지고 오는데 바로 자이나교 이 불상을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이나교 불상은 우리 불교의 불상과 가장 다른 점은 이 불교는 항상 이렇게 가사를 걸치고 있는 불상이 바로 우리 불교의 불상이라면 자이나교 불상은 이렇게 아무것도 옷을 가사를 걸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차이점을 모르시는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은 인도에 가서 부처님 불상이라고 사가지고 오시는데 부처님 불상이 아니라 바로 이 자이나교 불상을 사가지고 와서 절에 모시고 있는 것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만자를 쓰죠. 만자를 이렇게 우리 불교의 사진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자이나교의 상징은 불교를 이렇게 불교의 상징물이 만자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독일의 나치가 사용했던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거에다가 점 네 개를 찍어 놨는 게 바로 자이나교의 마크가 되겠습니다. 상징물이 되겠고. 그리고 또 그 마크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나를 들어서 그 밑에다가 전법 선언문 할 때 왜 인도에 그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 마크가 들어있는 게 바로 자이나교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렇게 가시다 보면 차 뒤에 이렇게 나치 마크에다가 점 네 개가 찍혀져 있는 차들을 봅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나는 자이니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물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이나 교도들은 절대 무소유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게 바로 5계에 속하기 때문에 전혀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님은 가사를 걸치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 자이나 교도들은 그냥 맨몸으로 저렇게 있죠. 저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서 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이 자이나 교도들은 일체 육식을 금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은 열 가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세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식을 허용을 하셨죠. 이 먹지 말아야 될 열 가지 고기와 그리고 세 가지 경우는 제가 전에 방송한 부다스토리 아흥경에서 보면 그게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도들은 탁발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음식을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식이든 채식이든 이렇게 먹지만 자이나 교도들은 탁발을 하되 육식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채식만 하는데 특히 도마도라든지 마늘 그리고 양파는 일체 먹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이나교와 불교의 업설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이 불교의 업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것도 지난번에 방송에서 했죠. 소금덩이의 경 밀란다 왕문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업은 전생에 내가 이만큼 많은 잘못을 지었더라도 현생에서 좋은 선업을 많이 쌓으면 이 업이 없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물을 이렇게 강물에 던졌는 소금을 우리가 이렇게 마실 수 있고 큰 바위를 큰 배에다 이렇게 실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비유를 들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덩이의 경과 밀란다 왕문경을 통해서 현세에서 선업을 많이 쌓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바로 불교의 업설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학교는 업설이 틀립니다. 나쁜 업은 끝까지 나에게 달라붙지만 이 내가 했는 많은 선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선업이 이 악업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고행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은 영혼을 믿는다 그랬죠. 부처님을 우리 불교에서는 영혼을 믿지 않지만 그래서 이 영혼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영혼이 이 사람들은 심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장에 있는데 이 심장에서 점점 이 머리끝 정수리 끝까지 올라오면 바로 해탈을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설 중에서도 가장 큰 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굶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이나 교도들은 굶어서 죽으면 반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반열반에 드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이나교의 업설에 따른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반열반에 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자이나교의 업설에 따르면 전부 다 깨달음을 얻고 해탈로 가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반열반에 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 바로 굶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연학의 업설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는 이 수행법이 또 다릅니다. 불교는 중도를 강조를 하지만 이 자연학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도의 고통, 그러니까 극도의 고통을 통해서만이 자기에게 달라붙어 있는 악업은 떼어낼 수 있고 선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에 선업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도 참 좀 희한하죠. 어떻게 종교가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좋은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지 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이나 교도의 업설에 따르면 선업은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선업은 저절로 소멸이 되고 악업은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극도의 고통을 통해서 이 악업을 떼어내는데 그 가장 크나큰 고행이 뭔가 하면 바로 굶어서 죽는 것이다. 굶어서 죽으면 반일반에 든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 할수록 심장에 있던 영혼이 옮겨와서 이 머리끝 정수리에 들면 바로 해탈을 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학교의 업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연학교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탄타라 불교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원론적이라고 하면 바로 응과 양, 좋고 나쁨 모든 것을 이 양분에서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교는 양분론적으로 보지를 않죠. 이 자이나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탄타라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응과 양 이러한 것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원론적 세계관은 다음 시간에 제가 탄타라 불교, 티벳 불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탄타라 불교를 다루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응과 양에 하나는 좋은 게 있고 하나가 나쁜 게 있으면 이것이 합일이 되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원론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합쳐지면 무이가 되죠. 두 개가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일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다. 자연학교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학교의 수행 방법은 세계관은 이원론적이다. 응과 양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의 세계관은 세계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도일 스님의 부타스토리 10강과 11강을 참조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연학교와 불교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